퇴근길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. 주말인 내일은 반짝 날이 추워지겠습니다. 서울은 내일과 모레 둘 다 영하 3도지만 찬바람이 강한 내일 아침이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. 추위는 모레 낮부터는 금세 물러나겠습니다. 강원 영동은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. 많게는 20cm 이상이 내려 쌓이겠고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큰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.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두셔야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내일도 대체로 맑아서 날이 무척 건조하겠습니다. 건조특보 지역들이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됐습니다.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다만 찬바람이 강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